Everything changes. 아, 끊기는지 맞으세요. 끊기는지. 가자. 아, 끊기면 안 돼. 안 끊기지. 안 끊기지. 일단 안 끊기는데, 예. 더 봐야 돼? 게임 하면서 보자. 이제 된 것 같아? 자, 다시 달려보겠습니다. 버퍼 없다고 이야기해서 히어스 한번 돌았다고? 야, 그게 그렇게 빠른. 빨리 돼, 그게? 아, 전판은 되게 빡센 판이었고요. 가즈아 유형어를 밀다니. 미는 게 아니라, 이거 비트코인 캐럴에서 가즈아 하면서 한강 뛰어드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 아, 너무, 너무 재밌어. 하, 이번 판도 뭔가 쎄하지 않아요? 이거 쎄한데, 이거. 요즘 가즈아 다스 맞죠? 가즈아 너무 재밌어. 유행어 개 같은 거. 제 거는 뭐 개 같은 건데, 말버릇이라서, 그거는. 유행어라고 해야 되나? 그만 따라 그래요? 아니, 알았어, 알았어. 민트족스에다가 토템플? 아니야, 근데 이거 상대를 보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거. 상대를 보세요, 지금. 아이템 봐, 아이템. 어? 209총에다가 1호레신데 해가 하면 어떻게 되겠어? 가자. 다음 판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나 다 보여드리잖아. 19 안 한다 뭐라 해서 다음 판 바로 보여드리잖아. 걱정 마세요. 내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렇지 다 보여드립니다. 걱정 마십시오. 가자. 그만 쫓아와 악마 새끼야. 그만 쫓아와 악마 새끼야. 무슨 말입니까? 근데 여기 지금 생존자 중에 그만 쫓아와 악마 새끼야라는 닉네임 있는데 그분이세요 혹시? 아니죠? 아, 제시작이 답이었어. 아, 잘됐다 잘됐다. 가자. 이 노래도 좋지. 음주바도 아니고 물이야 물 물. 물입니다. 저 방송할 때 술 안 마십니다. 서포케이션 핏. 이거 달려. 자, 오른쪽에 롤이 있습니다. 집착자지만 한번 쫓아갑시다. 썬다 이거 썬다. 나이스 나이스. 자, 후레시부터. 집착자 아니구나. 맥주는 물이지 술이 아니다. 아, 무슨 소리야. 1 2 3. 음성부터 아닙니다. 잘 들리는데 왜. 생존마님께서 살아가시기 위해 209 인포레시를 오셨습니다. 뭐라고? 고인물에 유의해주세요. 아, 점심은 소화가만이 1000원 소원 감사합니다. 아, 이거 사지러 왔다. 자, 잡으러 똑같은 거 잡으러 갑니다. 꿀팁, 창 던질 때도 창 하면 잘 맞듯 톡도 쏠 때 톡 하면 잘 쏩니다. 같은 거. 한번 해보도록 하자. 뭐라는 거야? 잠깐만, 후원 감사합니다. 여기 있다. 난 널 잡으러 왔어. 난 너를 잡으러 왔어. 천상계입니다. 예, 완전 천상계입니다. 랭초 직전 진짜 극 고인물만 남은 천상계입니다. 야야, 뭐하냐 뭐하냐 뭐하냐. 이거 좀만 더 꺾었으면 되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구독하신다고? 좀 기다려야 돼.
야 이건 아깝다. 구독 조금만 기다려. 하루 이틀만 기다려주세요. 아 지금 구독도 못해요. 예. 지금 파트너 이제 아 파트너 스트리머 돼가지고 구독이 안 됩니다 지금. 집중하고 있잖아. 걔 밥박 안 하는 거 아니잖아. 야 아니야. 여기로 와야 돼. 아니, 이 자리가 아니라. 가자. 내린다, 이거. 얘 무섭거든, 지금. 야, 이게 안 맞네. 야, 일로 안 간다고? 너무 예측 다 했다. 이번에 걸리면 죽습니다. 칼집 안 맞게 잘, 어, 바로 앞에 있네. 오케이, 좋았어. 저 중요한 판자 하나 부수러 갑시다. 인감이 3스택 사했다고. 감사합니다. 자, 저 두 명이서 얻었는데, 이거부터 박살내고 가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한 판자거든. 이거 인성존을. 맥밀란의 인성존을 가로지르는 섬진광. 불기 따라 화계 장터에 안돼. 아이씨 왜 이리로 가냐. 아니 물음표 왜 나옵니까. 왜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내가 토템 부수고 있거든. 잡으러 가겠습니다. 꽃게텀! 자, 일로 안 가? 그 나이스. 고무고무토. 너 아까 칼집 썼다. 개일 줄 아제? 애창곡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 마세요. 그럼 끝났죠 게임은. 아 다들 수고했다. 침착하고 자신있게 썰기 또 썰기. 야 이게 톱구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아 소리 좀 잠깐 빼자. 지렁이 잡아야 되거든. 아이구나, 아이구나, 아이고 어두워서 잘 안 보인다. Hit the soul hit. 잠자다 하지 마라. 귀찮다. 얘는 칼집도 다 뺐습니다. 자, 수고했다 얘들아. 다 해보자. 이게 토크 아니겠습니까? 가자, 가자. 빰빰빰빰. 와, 세 명 다 주렁주렁 걸려있는 거 봐. 꼭 그런 건 아니고, 저작권 없는 거 위주로 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한번 그냥 틀어봤어요. 이게 저작권 때문에 아마 엔간한 걸 곡을 잘 못 틀어요. 스위치 파트너 BJ도, BJ를 한다고. 아, 죄송합니다. 또. 죄송합니다.
가자. 누구보다 누구보다 서수길씨를 사랑한다고? 서수길님 풍성풍성 가자. 누구인가? 누가 우가우가 소리를 내었어. 자, 수고했다. 자, 빨리 세팅하자. 세팅하자. 해그, 해그. 아, 정녕 나이가 고통받는 걸 보고 싶은 건가? 해야지. 하람 해야지. 토템 전율까지 끼자. 아, 엔듀링. 엔듀링. 한 방법 필요할 것 같고. 엔듀링을 빼자. 여기서 전율을 빼, 넣어. 어. 전율을 넣어. 완벽. 한국인은 특별히 차단한 엔지 안 한지까지 보고. 시발 러프 너스 톱구 후레쉬. 다 안심해라. 해그다. 이래도 민트 초코. 민트 초코는 개 같은 민트 초코. 민트 초코 먹은 사람은 어? 치약도 먹은 사람이야. 치약 짜가지고 초코에다가 이렇게 쭉 짜가주면은 짜면서 먹을 사람이야. 아, 근데 왜 이렇게 고인물만 들어오냐? 딱 봐도 고인물이잖아. 개 같은 거 상상해버렸잖아.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어? 하지 마. 뭐 이상한 거라고 있어. 민트에서 치약 맛이 나는 게 아니라 치약에서 민트 맛이 난다고? 악마 새끼 또 있네. 뭔 소리야? 족쇄 왜 안 들어? 이걸로 합시다 그냥. 그냥 그거예요. 민트만 있으면 돼. 이렇게 해줘. 누구세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뭐야 이거? 아,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똑똑똑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족쇄 안 들었으니까 한 판 더 하자. 개이겔주. 개이겔주 하지 마. 개이 같은 새끼야. 개 같은 새끼야. 아, 죄송합니다. 라임이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스폰지밥 성우가 진짜 세쇼마루 성우야? 아, 진짜? 몰랐네. 자, 여기 하나 지어주고. 야야야, 여기 안 그려지냐? 오케이. 자, 여기 한번 건드려줍시다. 자, 벌써 불토 발견됐어요. 한대. 이거는 여기다가 설치해두고. 저기로 달린다. 이건 미리 여기다 하나 설치해두자. 그리고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그리고 팩미는 있었죠. 팩미 이쪽에. 이쪽에 있네요. 한 대. 두 대, 두 대. 애들 다 부상 당했다. 니 뒤다 임마, 니 뒤 임마. 어? 나 저기 갔다 왔어 잠깐. 일 있어가지고. 아, 잘 들어야 돼. 어디 형이 지금 어? 옆에서 일 갔다 오는데 뒤를 보고 있어. 자, 칼집 맞아줍시다. 칼집. 개같은 칼집. 어, 없다 없다. 뭐하는 너는? 데드하드 있니? 깝치니? 데드하드 없잖아 임마. 없잖아. 왜 그래? 왜?
이걸 얘를 죽입시다. 얘 캠핑해가지고 얘를 죽입시다. 얘 노미더 사보지 이거. 노미더 사보지 이거. 사실 칼쥐였던 거임. 안 봐도 뻔한 거임. 어디서 지금 어디서? 캠핑강인데 이거 50퍼 그것 좀 하자. 이거 감시합시다. 50퍼까지만 하고 듭시다. 감시해야 돼. 아, 들어. 못됐다. 어디서 지금, 어디서? 형 지금 잠깐 일하러 갔다 왔는데. 어디서 지금. 너 칼치도 빠졌어, 이 새끼야. 아니, 잠깐 일하러 온다니까, 일하고 오니까. 슥슥슥, 그리고. 여기다가 사실 설계였던 거임. 사실 설계였잖아. 다들 알잖아. 이거 얘부터 죽입시다. 노미더 사보거든요. 형이 거기서 왜 까불 깜쳐? 자, 맛있게 먹고요. 노미더 사보는 안 되지. 직관이라고 하네. 개꿀잼 직관인거임. 한대. 토템 하나 없어졌다. 자, 핏자국 따라갑시다. 핏자국, 핏자국 따라간다. 빗자국 여기 있네요. 자, 이거는 이쪽으로 가는 척 해주고 진짜 갑시다. 자, 스프린트가 없어요. 스프린트가 없어. 자, 이거 이쪽 보고 듭시다. 이쪽 보고 되면은 그거 텔레포트 안 가거든. 이거 스페이스바 잘못 누르면은 텔레포트가 될 수가 있어. 칼질을 이렇게 피해줍니다. 피했어. 칼질 피했어. 자, 여러분 해그가 이렇게 갑니다. 자, 그려주고. 자, 한번 여행 갔다 옵시다. 여행, 여행 갑니다. 여행 간다. 여행 가자. 여기 다 돌렸네. 한대. 두 대. 어디서 지금 살리고 있어. 얘 죽으면 끝납니다. 얘 죽으면 오케이. 디스트로이 잘하고. 네, 노미더 사보 직처로 보냈습니다. 그 뼈갈키는 집착이라는 거예요. 집착 시스템인데 갤러리 공략 가보면은 다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어디서 지금? 자, 이쪽 보고 이쪽 보고 됩니다. 이쪽 보고 들어야지 텔레포트를 안 해요. 픽업. 오케이, 나요. 잘 눌러요. 잘 눌러.
여행 좀 댕겼는데 어? 여행 좀 잠깐 갔다 왔다고 지금 3 4 그렇지? 없고 자 여행 갔다 옵시다 여기다 하나 그려주고 여행 갔다 옵시다 저쪽에 가면 될 것 같네요 자 여행 갔다 오자 아 빅살이 무슨 빅살이야 올킬 해야지 자 가자 예 네, 아까 쟤 두 번 그러니까 잠식당한 애라서 죽여버렸죠 죽어버렸죠 이거 검사하러 갑시다 쓱쓱쓱 맨 저 끝에 거 해가 어리지 쓱쓱쓱 아 이거 켰네 이거 잡으러 가려고 했네 개 같은 거. 아니, 텔레포트 키가 겹치잖아. 아, 나이씨. 이거 언제 바꿔주냐. 나 그때 올란다. 에 못 바꿔요. 아, 이 게임인가? 여기 아니 유리합니다 아직 유리해요. 걱정 맙시다. 자 이거 한 대 때립니다 이제 한 대 임마 한 대. 자 뺑뺑이 못 돌게 그려주고. 무서워서 못봐 이거를 못하겠어 우선 옵시다 데스트로이 오케이 데스트로이 테이퍼 영향도 받는다고? 아 여긴데 어디로 숨었지?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하면 못 찾아 흘렸다 버퍼링 또 심해요? 설마 딴 분들도 얘기 좀 해주세요 버퍼링 심하거나 또 이상해지면은 여깄다 한 대 여기다 여기 아 이거 버그 아니야 이거는? 버그 아니야 이거 방금 관통됐는데? 백스텝 한 대 맞았죠? 그 다음 이거
죽어 죽어. 자 여기다 하나 설치해주고 데스트로이. 준비지. 아 이거 위로 좀 가자 위로. 할로 감사합니다. 아 또 살렸어. 큰 그림, 큰 그림 아직 그립니다. 덫이 하나 있거든. 배 같은 거. 야, 씨발 이거 언제 잡냐 이거. 미치겠다, 미치겠어. 아, 다 보여, 다 보여 임마, 다 보여. 보인다고. 여기 어디? 난 누구? 어. 개 같은 거. 아니. 야 근데 이거 진짜 키 순간에도 키만 바꿔줘도 할만하겠다. 이래도 민팀인가? 아이씨 이게 아닌데. 키 바뀌면 1티어? 해그 부문 온다. 여기 있다. 어디서 지금 인성전을? 어디서 인성전을 지금? 어, 다 깔아놨어, 새끼야. 또 그럴 줄 알고. 붕괴해놓는다. 여기 다 막아줍시다, 여기. 다시는 인성전을 사용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막아줍시다. 데미지 떴다. 자 갑시다. 여기로 올 수밖에 없거든. 아 좀 위로 위에서 볼 수 있는. 여기 있다.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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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찾았어 임마. 찾았어 임마. 찾았어. 아, 오케이, 가자. 저긴 아무것도 없어. 개라, 10덩이 어서오세요. 가자. 오케이, 가자. 화낼 수 있다. 다 심리는 어 다 꿰고 있어 임마. 다 꿰고 있어. 아 픽업 잘 누르고. 아 이거 램프 해도 죽자 이제. 아 블러드 트레이. 자 쪼버리 가자. 가자. 어디 있을까? 일로 가지 않았을까?
아카움 홈트러스팅. 절로 다시 갑시다. 어 뭐야? 와. 톡구 노랑 파나 스피드리미터 망치봉인 오프웨이브는 기억 기억. 저번에 토끼맵에서 망치 두 번 쓴 거 기억함 게이야. 아 칼집 흑사리님 10,000원 감사합니다. 노랑 하나 스피드리미터. 오케이 알겠습니다. 야 그걸 기억해. 10,000원 진짜 감사합니다. 아 그 정도 쉽지. 야, 쉬운 거 아닌데 고통을 받겠지. 개 같은 거. 야, 어디 쓰려나? 와 말라 죽겠네. 말라 죽겠네. 말라 죽입시다. 수고했다. 아 이래도 하그 안 하십니까? 해그 부문 온다. 어. 아, 1,000원 감사합니다. 야, 내 전용곡 아니야? 아니야, 맥주에 안 박습니다, 오이사탕. 야, 장난으로 이러는 거지. 히트다 힛. 히트다 힛. 히트다 힛. 힛. 아예 안 가보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처음에 감사합니다. 한방폭, 한방폭, 한방폭이 필요하다. 다 고인물들이네. 이런 개 같은 거. 이렇게 가죠.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자, 가보자. 아, 10,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야, 이거 보고 싶다고 진짜? 오토해븐에서 보통 만든 거를? 아, 해보자, 한번. 노망치야. 노망치야. 도망치면 캠핑을 좀 해야겠지. 아 진짜? 한방폭? 개같은 거 이씨. 이속 3% 간다. 이속 3% 이속 3% 간다. 페이커 없어지니까 버퍼 사라짐. 역시 범인은 페이커였어. 페이커였어. 개같은 페이... 아 죄송합니다. 아 3퍽으로 3퍽으로 고인물들이랑 싸우라고? 야 가보자. 아이씨. 가보자. 자, 망치를 못 쓴다. 해왔다. 요 안에도 한 명 있거든? 와 이거 진짜 아깝다. 맞아가면서 다 뺍니다. 어차피 이거 뭐 뭐가 심리전이 안되기 때문에 톱이 구려가지고 다 이거 맞아가면서 다 뺍시다.
아 이거 뭐야 이거 때리는 건데 원래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지 뭐. 아, 원래 다 때려 잡는 건데 이거. 아 심지어 존나 못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판자를 다 뺀 수밖에 없어. 이걸 하려면 판자 빼라.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판자를 다 빼고 그때부터 이제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전에 뭐 이거 하나도 안 됩니다. 자, 기막해서 한 대 때리고. 네, 깜짝 놀랐죠. 뭐야 이거. 깜짝 놀랐죠. 아, 대다들. 아, 네, 또 알았어, 얘도. 내가, 딴 거 안 쓴다는 거를. 아, 짜증난다, 이거. 아니, 진작 다 잡은 거를. 필름에서 딴 분이 설명 좀 해주세요. 잡았다. 점수 두 배 주는 대신에 톱이 한 방에 안 떠. 그러니까 예능용이에요. 점수작이나. 캠핑해야지 뭐. 매질이나 존나 해서 그냥 캠핑합시다. 도 여기 있겠다. 얘 매질해가지고 견자에서 빨리 나가라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인이라서 안 나갈 거야. 일본인들은 견자는 잘 안 해요. 까지 확실하게 캠핑합시다. 우리에겐 한방폭 이속 3% 증가가 있다. 물론 평타는 못쓰지만 게임 끝나겠다 이제. 원래 이 새끼가 존나 못하거든? 그러니까 대도 않는 심리전 계속 쓰고 쓰고 그러거든? 대도 않는 심리전 계속 쓰고 그러는데
형차를 못 때리니까 잡을 수가 없어. 아 이거 이건 따라 안 따라갑니다. 다시 올 거거든 얘가. 봐봐 얘 오잖아. 아 스프린트 발동했다 이거. 아 켜집니다 이거. 이래서 잡아야지 뭐. 아 칼찌 있어. 칼찌 아드 씨바 쓰레같은 게임. 어 한 방도 이거 한 방에 들어가네? 한 방이라서? 야 신기하다 이거는. 몰랐어. 있는데. 아 이거 못 잡으면은 다시 잡기 힘든데. 12레인가 그랬습니다. 달렸다. 안녕하세요 충청수사 에밀리 칼데니 어서오세요. 네 조용히 안 보다 가셔도 되는데. 아 아깝다 이거. 하나에다가 이거 미션이야 미션. 미션까지는 아니고 만원 후원해주셔서 이거 보고싶다고 해서. 여기 한명 있죠. 여깄다. 이건 지키겠습니다 이거.
없어. 야, 여기만 지키면 다 말라 죽지?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칼진 다 뺐어. 다 말려 죽입시다. 개구는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여기 한 명 있네요. 얘 있고. 어차피 그 퀸 먼저 누운 쿠엔틴이 말라 죽고 얘가 살기 때문에 말라 죽은 다음에 얘 여기다 걸면 됩니다. 예. 걔가 못 나가요. 와야 이걸 한방 포기. 나 이건 몰랐다. 그니까 스피드레미터 껴가지고 톱이 한방에 안나오게 해도 한방폭이 발동되면은 한방에 뜨는구나. 나 몰랐네. 저 위에 개고 있으면은 근데 뭘까 아니냐고. 설마. 그 말라 죽기 전에 들겠습니다. 그러면 1픽 말라 죽는 순간 들면 되잖아. 이 정도면 말라 죽죠. 에이, 못 나갑니다 이거. 자, 이제 들면 돼요. 아, 자 가자. 1픽 말라 죽었고 히타양 하이하이. 스쿠마님 어서오세요. 아 올케. 야 이거 올킬 하네. 평타 단 한 번은 안 때렸습니다. 아까 내가 여기 트랙터 위에서도 뒷목 잡을 수 있는 건데 일부러 안 했어. 왜냐면은 그 조금만 빅살이 나도 그거 이거 그냥 평타 쳐지거든. 그거 의식해가지고 평타도 안 쳤습니다. 그냥 따라갔어. 아 이걸 올킬 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갑방폭 한방폭 낀 게 신의 한 수였다. 신의 한 수였어. 스피드리미터 올킬, 스피드리미터 파나 올킬. 오토 헤븐에서 그니까 전체님 어서오세요. 그니까 뒷목 잡으려다가 망치가 나갈까봐 그래서 안했다 이 말이야. 그니까 뒷목 보기는 아닌거 알고 있었는데 혹시나 실수로 망치 나갈 수 있잖아 뒷목 잡으려다가. 아 힘들다. 디버프 토그 해주세요. 잠깐만 다음 거 뭐 할까? 덧구 했습니다. 예. 토끼 보여드릴게요. 토끼. 토끼랑 한 번은 안 했거든? 토끼랑 종구 하면은 모든 거 한 번씩 다 한 거 같아. 디버프 보여주세요. 이시디어스 카니발 다음 방 가능하신가요? 아 알겠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완전히 고랭존에 들어와 버렸어요. 완전히 고랭존에. 디버프 이게 통하긴 하나? 안 통하더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직전 하나 내자. 힐 도끼 버그 있잖아. 무슨 버그 있나요? 그 원래 120초인데 무한으로 걸리는 그 버그인가? 이시디어스 닥터 해봤어 해봤잖아. 아까 신청했잖아. 아 직접 좋고요. 중구도 하셨나요? 아니 쭉 중구 보여드리겠습니다. 힐 120초 페널티 도끼 버그 있잖아. 무슨 버그 있나요? 아 무한지속. 아 이거 괜찮은 버그네. 무한지속 버그. 나도 듣기는 했다만 아직도. 아 전체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듣기는 했지만 아직도 있을지 몰랐네. 닥터 언제 하냐. 아니 아까 레전드 영상 떴잖아.
아까 안 보셨, 아까 보셨잖아. 심지어 중첩됨. 즉차 잊지 말고 꼭꼭 기억해. 알겠습니다. 나도 많이 감사합니다. 아직도 안 고쳤나 본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거 여기서 시작했으면 여기 반대쪽으로 가면 됩니다. 리스폰 지역 여기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시작했으면 여기입니다. 오케이? 아, 리스폰 뜨죠? 자. 얘, 얘는 부캔데 잘하는 것 같아. 약간 부캐 냄새가 아주 솔솔 나죠. 한 바퀴 더 돕니다. 아, 얘 아니구나. 딴 애구나. 길막, 길막. 이게 길... 아이씨, 아깝다. 이거는 톱부... 이걸... 이걸로 잡읍시다. 야, 이게 성공해? 잘한다 너. 괜히 괜히 고인물이 아니야. 하지만 백스텝이 계속 낚이죠. 내가 아직, 그러니까 무빙은 되게 좋은데 백스텝을 아직 많이 경험을 해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그리고 3 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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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내려놔. 그니까 랭크 초기화 된 다음에 랭크를 올리잖아? 그럼 이런 애만 만납니다. 이런 애만 4명 만나요. 그리고 이게, 그리고 이게 예전에 살인마들이 만난 애들이었어요. 예전에 일랭들은 이런 애들만 수두룩 빽빽하게 만났어. 요새 상황이 나아진 거지. 아깝다. 이거는 구하러 간지 한번 확인해주고. 그걸 안 왔네요. 이거 얘가 쬐구나. 오케이 오케이. 자, 루빈 갑시다. 여기 뒤에 있네요. 여기 머리카락 봤어. 야, 얘한테 던진 거였어요 아까 그거는. 한 바퀴, 바퀴. 아, 개 같은 거. 그냥 여기 뺑뺑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보세요, 이게 냉초 고인물의 그거예요. 아, 예측해서 했는데 안 되고. 한 명 왔다. 두 개, 세, 두 개 돌렸어. 자, 가자. 대다든지 아는지 확인해보고. 아, 개 아깝잖아. 이거 돌진합시다, 이거. 아, 돌진하면 죽죠. 대다하더니. 개 죽었죠. 이거는 토끼는 때로는 과감하게 판자를 안 내릴 걸 예측해가지고 가야 됩니다. 오케이? 2킬 하면 잘하는 판입니다. 2킬 하면 잘하는 판이야. 애들 실력 보셨죠? 랭초 이후에는 이런 애 4명씩 만납니다. 여깄다. 랩 뽑혔네. 랩 뽑는 가보다. 아, 보레시, 그 보레시 지키려고 랩 뽑아낸 것 같아. 여기 숨었는데 일단 여기 버리고 지키러 갑시다. 여기는 토끼로서는 답이 없네요. 여기 있다. 이거 있는데 여기 있는 것 같다. 어. 저거 돌리고 여기 오네가 나랑 마주친 것 같아. 없다고? 다시 갔나 본데? 여기 있어, 여기. 이제 여기 앞에. 황배를 해야 한다. 있다, 여기 앞에. 짜게 돌리고 있네요.
아, 되게 아깝다. 아, 여기는 안 돼요. 여기 버리겠습니다. 버릴게, 버릴게요, 여기. 저기 판자 다 무수히 다 나와 있어서. 저기 끝에 볼게요. 안 돌리고 있다. 안 돌리고 있는데 저거 돌리면 답이 없고. 아, 무슨 소리야. 나 배틀그라운드 마스터인데. 아, 이거 돌아가네. 이게 고인물이지. 얘라도 잡읍시다. 2단계, 3단계까지 해서 얘는 꼭 잡읍시다. 칼집 못쓰게 하는게 관건이에요. 어차피 다른 애 2명은 이거는 못 지켜요. 못 지키고 얘를 어떻게 잡냐, 이 싸움이지. 3 4 고인물 상대로는 이게 안 통한다니까? 아까 뺑뺑이 도는 거 봤잖아. 이게 통할 수가 없어요. 잘했네요. 또 웹백 쓰고 혼자 못 본 척 하네. 무슨 소리예요? 아, 직처. 방금 판은 직처 쓸 상황이 안 나왔잖아. 이 그 첫 번째 죽은 애가 잠식을 당해서. 아, 브랜즈 파츠가 있었네요. 예, 기억해 둡시다. 얘 브랜즈 파츠를 썼습니다. 기억해 둡시다. 차단은 안 하겠습니다. 대승조트가 아니라 기억해 놓는 거예요. 다음에 얘를 만났을 때 뭔가 다른 걸 해야 돼. 이런 어중간한 세팅으로는 얘네한테는 황벨밖에 못한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얘를 만났을 때 얘가 또 공구톱을 들었다. 아, 그럼 얘는 브랜즈 파츠를 확률이 높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존나 더 빡센 걸 하겠습니다. 청년 치매 방지 노트라니. 아, 다 기억하고 있다니까. 방금 전판에 직접 기억하고 있었어. 아, 이 양반들이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기억해야죠. 조금 기억해야 됩니다. 들어왔지. 이거 너스도 준비해 놓자. 너스도 준비해 놓습니다. 준비 많이 놓는 거야. 한방폭이고, 이거는 루인이죠. 애들 안 박네요. 이거 6초에 반 깹시다. 6초에 반 깹시다. 이거 개짓거리 할 수도 있으니까 6초에 반 깹시다. 이거 탐방할게요.
레드 마지막에 캐릭 바꾸는 거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 방지하려고 지금 6초에 방 깬 거예요. 레드 안 하면 안 박습니다, 저는. 이거 방 깨고 권한을 살인마한테 있기 때문에 저런 거는 혹시 모르니까 게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4초 만에, 1초 만에 네 명 다 들어와요. 방 다시 잡으면은. 방금 풍기로 바꿨어요. 아 이거 또 열쇠 들었네요. 이거 일찍 듭시다. 열쇠 기억합시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6초에 보레시로 바꾸는 새끼들 있어요. 아 존나 얍삽한 새끼. 무조건 데스노트 씁니다. 6초에 보레시 바꾸면. 자 가자. 이번 판은 뭘 할 거냐면은 그거예요. 그 준군대 아오지 준구, 아오지 기만 준구라고 생존자를 한 명 잡은 다음에 걔를 아오지에 넣어요. 아이언 그랩이랑 아기테이션을 써가지고 그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 어분 생존자 들고 그 다음에 기만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6초 개짓거리 매질. 아 매질 죽여도 무죄지. 매질이 아니라 직천 인성질해도 무죄지. 일단 맵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저기 쏙 앉았죠 매그가. 얘부터 죽입시다. 얘 죽이면 좋은 이유가 열쇠가 있어요. 자 인성존 한번. 자 이거는 한번 봅시다. 오케이 이거 뺐죠. 이러면은 안전하게 걸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다 빠졌으니까. 아 이거 아 이거는 그냥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캠핑 이거는 아우지가 정반대편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갤바 현디리님 들어가세요. 열쇠는 개구멍으로 탈출할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맞다. 자 직접 쓰러 갑시다. 자 예측대로면 우측으로 빠졌을 거고. 자 여기 인코스로 와줍시다. 자 여기까지 왔네요. 여기 있다. 오케이 나이스. 자, 한 바퀴. 두 바퀴 이상 못 돕니다, 이거. 아, 이거, 근데, 딴 데로 갈 수 있겠다, 이거. 둘. 셋. 다 부숴. 오케이 나이스. 백스텝 걸렸고 직접 갑니다. 얘는 열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머가를 때려주고 썰어줍시다. 어우 잔인해요.
블러드트레이. 그리고 여기서 놀자면 마지막인데 아우지 하려면. 발전기 라무도 아낀다고? 이거 하나 캔다. 뒤에 있거든요. 아이언이다. 이렇게 해라. 오케이, 낚시죠 이거? 방금 부수는 척 한 거예요, 방금. 방 보셨어요? 방금 부수는 척 한 거예요, 척. 부술 거야 하면서 애한테 심정을 걸고 안 부수고 잡으러 가는 거죠. 2, 3, 4, 5. 칼찌, 칼찌, 칼찌. 할지 없네요. 아 이거 견자한다. 야, 이것도 이득이지. 견자합니다 이거. 야, 아기테이션 때문에 좀 흐트러졌는데 내가 아기테이션을 안 깬지 오래돼가지고 그 몇 이형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다인큐 아닌가요? 아, 다인큐면 왜 죽이는 거지 뭐 그냥. 다인큐면은 얘가 견자단 안 하지 않았을까? 맞다. 스프리트 발동. 자, 게임 터졌죠. 게임이 그냥 화끈하게 터졌죠. 이게 바로 아우지 기만중구 자살아지에도. 다인큐는 아닌 것 같아. 자, 이거 한 번 더 낚읍시다. 한 번 더 낚습니다. 아, 이거 너무 잘 보이는데? 멀리서 서 있습니다. 자. 못다, 맞다. 자, 보이죠? 맨 끝에 매그 앉아다니는 거 보이죠? 수고했다. 자, 칼집 맞고 2차전. 칼집 맞고 2차전. 쓱쓱, 딱 때리고. 아예 보이잖아. 안 보이는 척해, 다들. 부엌이가 아니라 보이잖아. 그런갑다 한다고? 화질이 안 좋네. 화질을 더 키워야겠네. 아, 갑시다. 네, 게임 화질은 또 달라. 내가 하는 게 더 신망하지. 수고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수고하셨습니다. 치터가 아니라 잘 보면 되니, 잘 보면 있어. 나도 다시 보기 내 거 하면서 내가 막 저기 있습니다 하는데 내 눈에 안 보여. 다시 보기 때는 안 보여. 네, 게임 화면이랑 좀 달라서 그래요. 걱정 마세요. 본인만 보이죠? 보였죠? 아니야, 아니야. 아이언그램 몇 이응이에요? 한 7에서 8이응 정도 될 겁니다. 제 기억상으로는.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면 너무 오래돼가지고 쓴지가. 오늘은 몇 시까지 방송하시나요? 오늘도 1시 내외로 할 것 같아요. 쉐보끼라고. 뭐 남았냐? 종구. 종구 안 했죠? 아, 종구 했는데? 나 오늘 모든 살인마 한 번씩 다 했다.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살인마 해야지. 500시간? 일본이 500시간? 이거 해그 붐 해그각 아니냐?
700시간? 아 이거 잘 못하는 애들 아닌데. 500, 700, 500. 톱구는 그냥 밟은 다음에 바로 썹니다. 윙 톱으로 썰어요. 이거 톱구각은 아닌 것 같다. 좋은 구 갑시다. 좋은 구. 좋은 갖고 갑시다. 이렇게 가자.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네, 신개념 메타 보여드릴게. 브루탈 어딨냐, 브루탈. 여기는 필요해. 자, 이대로 갑시다. 대린이 아닙니다. 500, 700, 500시간, 700시간, 500시간. 네 번째는 기억 안 나고. 얘네들 고인물 아니, 대린이 아니에요. 다이그라이트 프레디 했습니다. 예. 자, 1티어, 1티어 된다고? 한번 종구해보자, 한번. 아, 가스헤븐이야. 제일 싫어하는데. 가스헤븐 아니면 되게 좋은데. 여기 농장맵에서 좋은 세팅이에요. 이 애드온 세팅이. 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종 졸라 빨리 해제하는 바로 앞에 있어요. 스타팅 포켓몬은 바로 여기, 여기 가시면 됩니다. 10종 팔고 있어요. 한대 이렇게 빠릅니다. 자, 들어가줘요. 겁나 빠르죠. 아, 이게 농장맵이었으면 게임 터지는 건데. 이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압박해도 돼요. 아깝다, 이건. 여기 판자 빼게 했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정방향으로 이렇게 가면서 다 내려갑시다. 원래 예전에 이런 것도, 근데 얘 스프린트가 아니었거든? 데드하드 생각합시다. 데드하드죠. 스프린트가 아니면 잼드하드다. 다 예측하고 있다. 종구야, 너 1터 아니었냐? 그니까 종구가 호구인게 자기 1터인데 가장 약해. 칼찌, 칼찌. 어, 칼찌 없습니다. 자, 이거는 시계 걱정 안해도 됩니다. 저기 한번 달렸다. 이거 뺍시다. 뭐 맞은 건 어쩔 수 없지만 판자가 중요한 판자이기 때문에. 자, 쓰고. 자, 얼마나 빨리 푼지 보여드릴게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따라갑시다, 이거. 오케이. 이거 이렇게 잘 런지를 잘하면은 창문 넘어서 고무고무가 됩니다, 이거. 이렇게 됩시다. 네, 톱구가 자기 맵이랑 가장 잘 맞아. 어? 잠깐만. 아, 종구도 못 말려? 짱구의 하루 정말 못 말려. 빠르지? 맡기세요.
야 이거 오랜만에 된다. 자, 네. 아 루인 아직 살아 있어요. 죽죠. 여기 펑 터트린 대로 가겠습니다. 짝집적으로. 저건 아직 파괴되어 있고. 야 왜 또 해? 길막 길막 이게 명품 길막이다. 함께라면 어디 가냐 어디. 됐어요. 방금 보셨죠? 살인마의 경제 한 차원 높게 가려면은 이런 길막을 자유자재로 활용해야 됩니다. 내립니다 이거. 이것도 내립니다. 방금 거리를 좁혔기 때문에 심리전으로 이렇게 바로 내릴 수 있어요. 한 바퀴도 안 돌고. 이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겁니다. 이게 그건가 본데 얘가? 그 소리 안 나는 거 퀵앤콰이신 것 같은데 매그펑 창문 넘었을 때 소리 안 나게 해주는 거. 방금 소리가 안 났죠. 나에게 맡기세요. 자, 같이 뺏고. 아, 발전기 상황은 아직 내가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올킬엔 약간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한 방퍼가 있어서. 자,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또 달리겠죠. 자, 돌리고 있는 거 발전기 상황을 체크하러 갑니다. 이걸 체크해 놔야지. 이거는 저거 돌렸어. 저 몇 명에서 돌렸는지 봅시다. 뒤에 쫄보처럼 숨어있네요. 됐고. 저기는 가질 필요 없습니다. 여기만 지키면 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곳 하나 두 개 저기까지 저기 한번 보고 봅시다. 발전 상을 체크해야지 생존자의 동선을 알 수 있어요. 아 얘가 여기 갔다가 어디 가겠구나 그거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일시 상향 할 거예요 이제. 아마 요걸 돌리겠죠. 저걸 돌렸으니까 이걸 돌리겠죠. 그걸 예상을 하는 겁니다. 어 저기 발자국 있다. 이거 이쪽으로 갑시다. 마중 나가줍시다. 마중 루인을 발견을 했나 가다가. 루인 아닌데. 가 잡으러 갑시다. 자 이거 동선 예측해서 나 얘한테만 때려줘. 왼쪽에 팩맨 한 명 더 있거든. 이거는 이거 치료하게 되, 만들고. 아 가는 따라가는 척하면서 낚읍시다. 자 여기 있을 거야. 얘구나. 넌 지도를 쓰고도 왜 아직도. 지도를 쓰고도 아직도 루인을 못 부셨니? 어 뭐하냐 정신 차려라. 제 레거시 종구라서 당황을 했나봐 얘가. 정신을 못 차리네. 자 걸고. 바로 찾고 클락해 갑시다. 자 우리 아까 내가 뭘 했어. 어디 돌리고 있을 거라고 했어. 쩡어 돌리고 있을 거라고 했죠. 그럼 이렇게 로밍을 가는 거예요. 루트를 짜는 거야. 이거 안 돌리네? 이건가? 여기네. 약간 뒤로 가줍시다, 이거. 이건 팽민 잡으러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때립니다. 이제 시계 발동 때리고 얘만 쫓아갑니다. 어차피 널 죽일 거였어. 얘는 칼찌도 빠졌거든요. 둘 다 빠졌지만 아무튼 죽입시다. 자, 루인 여기 있잖아. 여기 루인 여기인데 여기를 안 돌리기 때문에 지금 발견을 못하고 있어.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거는 가운데다 넣읍시다. 가운데다 넣는 거는 여기 발전기랑 최대한 가까이 있게 함으로써 견제를 쉽게 하려고. 저기 달려가죠. 저거는 냅둡시다. 냅두고 자 여기 숨어 있읍시다. 암살 암살. 짜잔. 아 한 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 캠핑하고 언제 로빈 가야 될 때를 잘 알아야 돼요. 자 다시 위에서 봐줍시다. 쟤는 저기서 추리하고 있을 거고 이제 내가 궁금한 거는 클로드의 위치예요. 우리 종국 귀엽죠? 맞지? 이거 바로 죽습니다. 고맙다 고마워. 한 대 더 때려주고 자 걸어 죽입시다. 이제 이게 시계가 발동이 안 됩니다. 종구는 시계를 발동을 안 되게 할 수 있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따라와 줍시다.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 그러니까 점낮게 한 게 아니야. 제가 시계가 있었을 거야. 그저 사용을 못한 거지. 내가 은신 상태면은 시계가 발동 안 하거든. 이건 다시 여기로 갑시다. 이거 돌리고 있을 거거든. 개구멍 찾는 거 아니면 이거 돌려야 될 텐데. 손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시계는 살인마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있을 때 살릴 경우에 시계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종구 인신 상태면은 심장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잖아.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애들 지금 이거는 부수지 말고 갑시다. 자 지름길로 대각선 이동. 대각선 이동 최대한 한 대를 때릴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거 넘어줍시다. 자 이거는 먼 거리 이동할 때는 은신으로 갑시다. 피자국 따라서 이거 없다. 없으면 뭐겠어. 없으면 뭐겠어. 여기겠지 임마. 여기 어? 핏자국이 갑자기 왜 사라져. 왜 들어와. 툼스톤 신고 아까 했는데. 아까 올킬 했어요. 올킬. 이런 건 안 통하죠. 이런 건 초보나 못 찾는 겁니다. 이거 2700시 가면은 다 어디 숨은지 다 알고 있어요. 다 숨는 데가 뻔하기 때문에 독창적으로 숨는 거 아니면 안 걸립니다. 자, 이걸 만졌어. 이걸 만졌어. 지금 이거 안 만졌다가 이걸 만졌죠. 자, 봅시다. 내 예상으로는 이거 돌리다가 저기 끝으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거든. 아, 아니네. 아, 진작 빠졌네요. 에도온의 시계 터져요. 내가 알기로는 터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험해보세요. 정구에도 확답 못 주겠다. 내가 해본 게 아니라서. 분노 싸우면 죽게 돼 있어. 자, 여기서 심리도 한번 해보자. 죽었죠? 전구 같은 거 많이 안 해봤어. 내 취향이 아니라서. 자 이건 어떻게 하냐. 어차피 또 살리러 올 겁니다. 이거 살리러 올 거기 때문에 아까 내가
볼 때는 여기 뒤쪽 뒷라인을 뒷골목을 다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뒷골목을 봐줍시다 이거. 이런데. 안 살리러 오면은 그것도 그것대로 답이 있어요. 여기 있고. 이건 앞으로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다시 위로 올라갑시다. 여기 뭐 살짝 있던 것 같은데. 안 오면 또 답이 있어요. 좀만 더 기다려봅시다. 멀리서 보는 거예요. 멀리서. 멀리서 앉아다니는 거나 슬쩍 지나다니는 거. 숨은 거. 멀리서 위에서 보면은 뭐 삐져나올 수 있고 숨었더라도. 개구 대기 타는 느낌이라고?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저기 살짝 본 것 같은데. 여기 뒷라인 한번 더 봅시다. 살려도 되니까. 아, 이건 두 번째 방법 갑시다. 살려줍시다, 이건. 이건 안 살려주고 개구멍 가보는 건데. 찾았다. 찾았어요. 찾았어요. 자, 일로 가는 척 하면서 일로 갑시다. 이 새끼야, 찾았어, 임마. 들어야 된다. 아이씨, 올킬했다. 그럼 비매 정도가 아니라 쳐 죽일 놈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수고했다. 야, 욕심 씻고 했습니다. 예. 와, 씨. 2, 3, 4, 5형, 6형, 7형, 충분히 가죠? 8형, 9형, 나이스. 그니까 엿먹일 수도 있죠. 엿먹이는 만큼 근데 조진다 이 말이야. 10.5형에 떨어집니다. 10.5형 12형 그리고 0.5에 으악 하면서 떨굽니다. 엿먹일 수도 있는데 엿먹인 만큼 내가 뭐 데스웅 노트 넣어가지고 메모장에 적어가지고 조지는 거지. 둘 다 유저 마음이에요. 네, 욕심 식구가 무한 3단계 툼스턴 끼가지고 무한 3단계 계속 유지하면서 다 직접 써주고 다니는 거예요. 야, 이게 레이스지. 노래 틀겠습니다. 와씨, 이렇게 됐다. 가자. 이건 좀 빡셌네요. 수고했다. 핑크 크로데 가자. 생존자 몇 판 하겠습니다. 아이템 빼고
처음 오신 분들에게 제 생존자 컨셉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일단 자이, 칼지, 스프린트 이 세 개는 더할 나위 없는 사기 퍽, 되게 좋은 퍽이죠. 이 세 개는 고정으로 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퍽을 점나게 퍽을 끼는데 이 초록색 퍽이 뭐냐면은 아군 생존자를 구출하거나 아니면은 대신 맞아주거나 이럴 때마다 1스택씩 쌓입니다. 이게 4스택까지 쌓을 수 있는데 4스택까지 쌓으면은 점수가 100%가 더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2만 점을 벌면은 4만 점이 되는 거야. 개사기 퍽이죠. 아이템 폭죽같이 생긴 거는 뭐냐면은 신년에 이번 신년에 이벤트템으로 중국 불꽃놀이 하듯이 그 폭죽을 보여드릴게요. 빨간색 폭죽을 줬어요. 그거를 이제 투척하면은 약간 섬광탄처럼 땅에 놓으면 2초 후에 터지는데 그걸로 눈뽕 먹여가지고 그 아군 살리거나 이런 거예요. 이거예요. 붉은색. 자, 갑시다. 데드하드 별로인가요? 아, 요새 데드하드 많이 쓰더라고. 나보다 더 잘하는 생존자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 이거 깜빡했다. 이거 프로필 비공개해야 됩니다. 나 2700시간 이거 보고 애들이 깜짝깜짝 놀라가지고 때려치거든. 빨리빨리. 이따이 또 이상한 중국어로 바꿔줍시다. 가자. 하리마가 일단 1차적으로 이 룩을 보고 놀라. 뭐야 이거 왜 이따구로 생겼어? 하고 눌러본단 말이야. 프로필을 미친놈 이거 왜 이렇게 입고 다니지? 하고 눌러본데 2700시간이야 와 씨발 내가 너랑 게임 왜 하면 나간단 말이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공개에다가 아이디 세탁까지. 아이디 세탁까지는 아니고 이건 생존자 전용 아이디라고 해야지. 아 저게 너였냐. 아 인성질 안 합니다. 저 인성질 안 합니다. 인성질 안 해요. 자 이거는 애들한테 애들이 죽었을 때 뺏어 먹을 아이템이 없으면은 내가 하나 듭니다. 갤주 취향 여기서 나오네. 아 취향이 아니라. 아 근데 이거 진짜 늠름하게 잘 생겼잖아. 아 가자. 애들이 초보겠지. 초보인 것 같아. 단파 폭죽 보여주세요. 안됩니다. 3개 남았습니다. 아껴 써야 됩니다. 쓰는 게 아니라 저 기념품이라서 쓰면 안 돼. 그냥 치익 버벙벙 터지는 거야. 나중에 그걸로 보여드릴게. 그 뭐라고 하지? 친구와 같이 하기 여기서는 무한대로 아이템 쓸 수 있으니까. 난 자린고비거든. 아이템 하나하나 쓰는 거 아까워하는. 그렇게 내 살인마 4만을 완성을 했다. 점나게 메타. 오로지 점수만을 위한다. 왜 갤줄 하냐면은 데바다의 마이너 갤러리라는 곳에 관리자를 맡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줄여가지고 갤줄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어전거 그저께 톱구로 폭죽 당한 적 있잖아요. 맞아요. 게이 아닙니다. 게이 아닙니다. 여자 정말 좋아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500명 찍으면은 폭죽 500명 찍으면은 폭죽 5개는 터뜨리 아 있는 거 다 터뜨린다. 근데 그럴 일 없죠. 야 좆됐다 이거 좆됐다. 내려갑시다. 야 이거 한 대 맞겠다. 자 루인은 파괴됐습니다. 야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좋됐다. 아 있다. 오케이 나이스. 이거 대각선으로 못 썰지 멍청한 녀석. 톱구의 기본을 모는구만. 넌 톱의 기본이 안 돼있어. 이렇게 다시 정진하고 와라. 야 2차전 가자. 2차전
가자. 저거 발로 차고 딴 데 갔을 거거든. 아, 이제 정신 차리고 톱으로 안 썰죠. 아, 근데 안 따라온다. 너무 복장이 화려해가. 복장이 화려해서 안 따라온다. 나를 쫓으면 안 돼. 발로 차고 한 대 맞는다고. 히타. 아, 히타. 매트 코테님 어서 오세요. 오늘 오셨네요. 1500 후원 진짜 감사합니다. 가자, 가자. 짝집으로 가자. 또 안 따라오죠? 벨주를 언제부터 입었어요? 아니, 사람이 입을 옷이 아니라니. 좀 됐어요. 한 두 달? 두 달쯤 됐어요. 아, 포기했네요. 여기 짝집을 내가 돌 줄 알기 때문에 엔간에서는 난 못 잡습니다. 이거 잡더라도 시간 되게 많이 허비할 거예요. 칼찌레기도 있고. 안쓰럽잖아. 와, 이제 잘생겼다. 누누마다 점수나 먹으러 갑시다. 발차기 돌리다가 애들 한 명 누워야 돼. 빨리 누워야 돼, 얘가. 애들이 누워야지 내가 점수를 먹던가 하지. 점낮게 메타 같은데요, 이거요? 6시 방향의 퍽이, 사용자를 구출할 때마다 점수를 준다고. 그니까 애들이 죽어야 돼. 발차기 잘 돌아가야 돼, 잘 돌아가. 애들 잘 돌리고 있어. 네. 자, 누웠다. 이거 기만을 쓰려나? 내가 하는 건 구출이 아닙니다. 그 점수를 뜯어내는 거지. 이렇게 막. 아니, 이거는 가면 안 됩니다. 이거. 저건 가면 안 됩니다. 돌리고 나갑시다. 아우지 중고는 뭐다? 그냥 닥치고 있어야 된다. 닥치고 발차기 돌리고 나가야 된다. 저 친구들 미안하지만은. 안 됩니다. 안 돼. 맞아요. 사칼집 맞아보면은 엔듀링 절대 못 뺍니다. 엔듀링은 안 빼잖아. 딴 건 다 빼도. 사람이 할 게임이 아니야. 150점. 이거 그레이트 하면 150점 개꿀이죠. 거야. 가자, 나가자, 나가자. 엔드링이 뭐냐면은 그 초록색 이따 보여드릴게. 데바데 갤러리 공지나 그 네이버 카페 데바데 그 있어요. 거기 가보시면은 다 나와 있어. 인내심이란 퍽이에요 한글로는. 뒤돌아보지 말고 나갑시다. 3픽이랑 나처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게임은 뭐다? 생존 게임이지, 팀을 가엽게 여겨서 구출하는 게임이 아니다.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된다. 수고했고요.
말은 도주가 아닙니다. 탈출을 한거지 도주라뇨. 저 친구는 죽을 운명이었어. 대바대는 생존게임이다 생각을 하자. 한번 다 있는거 나왔네. 자리부터 먹자. 빰빰빰. 아 영어나 약자나 별명 쓰길래 문지는 못 알아들어요. 내가 영 이게 한국어 패치가 곧 될 테니까 용어이면서 헷갈릴 수가 있겠네. 핑계 노노 이 캐릭터 드와이트. 아 이 클루데시잖아.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종구 아끼자. 종구 안 할게요. 언제 사냥 언제 하냐 종구. 잠깐만요. 와, 왜? 바지만큼은 제발이래. 아이, 안 돼. 내 패션이야. 하지 마요. 진짜 무섭다고? 빰, 빰, 빰. 아 똥 묻은 게 아니라 피해요 피해. 잘 보세요 잘. 얼마 주면 옷 바꿔주나. 아 왜 왜 잘 입고 있는데 왜. 아 옷을 왜 바꾸려 그래. 내 고유 패션입니다. 안 돼 안 돼. 모니터 특성이라 빛의 피점을 쓰면 얼마나 잘 보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 게임 많이 해봤는데 그 쉐본 그런 거 쓰지 마세요. 그 쉐본 쓰려면 그냥 간마를 올리고 그냥 그 기본 화면으로 멀리든 생존자를 잘 보는 노력을 합시다. 그래서 퍽 하나를 아끼는 그 자 퍽 자리에 다른 걸 끼는 그런 메타 아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예. 바지 신경 쓰인다고. 아 이거 바지가 핵심이에요. 아 살에 걸려가지고. 아 근데 왜 안 잡히냐? 야, 한 판만 더 해보자 이거. 생존자를 할 수가 없어. 뭐지? 아 이 노래. 이 노래 갓노래잖아. 이게 뽀로로보다 인기 있다며 요새는. 뚜루루뚜루 한 판만 하고 살인마 가자. 한 판만 더 하고. 이 게임 후드도 있어요? 있어 있어. 뚜루루뚜루 뚜루루뚜루 따라오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아 빨리 레디 하자. 아 노래 잘 부르겠다고 보컬 학원 간다고?
아, 펜자이크님 1000원 감사합니다. 수능 전날 찾아준다로 집중 못하잖아. 계속 기억나서. 이거 어떤 얘기하면 밴드나요? 무슨 소리지? 여기 채팅창에서? 하면 안 되는 얘기?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안 좋은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하겠지. 근데 밴드고 그런 거 딱히 없어요. 가자. 2판 하고 다시 살인마로 가겠습니다. 선이 없는 방입니다. 아이, 선 있어요. 다시 시켜야지. 무슨 소리야. 엠팔키, 아, 저 벤한다. 벤한다. 엠팔키한테 벤한다. 장난이야, 장난. 갤츠 좋아, 감사합니다. 야, 이거는 얘들이 다 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빠져나가야 돼. 뭉쳐있으면은 견제를 왔을 때 한 번에 영향을 받거든? 야, 좆됐다, 이거 씨. 변태정보다, 이거. 아, 아이디부터 봐. 아이디부터 봐. 누구야 너? 누구냐 너? 모르네. 걔 아닙니다. 내일 모레쯤에 나와요. 예. 구독 티콘. 지금 허가는 됐는데 내가 문제가 있어서 못 나오고 있거든. 이틀만 기다려주세요. 저기 잡으러 갔고. 돈고충 아니라고, 이씨. 아니라니까. 팔로우 감사합니다. 저는 여친이 없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에 약속은 있습니다. 승리자, 저 이 정도면. 크리스마스에 방송 키는 것보다 낫잖아. 여친 있었으면 2700시간 못했지, 이거. 옛날에 있었어, 옛날에. 아, 와, 야, 왜, 남자 보러 가는 게 어때서? 아, 크리스마스. 이성전 티베깅? 와, 크리스에 티베깅이 더 기분 나쁘겠지? 마지막 타주시면 옛날에 있었다고. 아씨. 안 낚인다 임마. 형이 씨발, 어? 짬이 얼만데. 군도 다 빠졌어. 나 빠졌다. 좆됐다. 군도 더 빠져야 되는데. 다시 얼로 간다. 꿈 따라와. 이번에 넘습니다.
이번에 이거 여기 넘어가지고 이거 가는 척 하다가 개 같은 거 좆됐다. 욕심 부렸다. 천점 먹으려고. 아 이거 최대한 멀리 갑시다. 멀리 한 대 맞으면 최대한 멀리 가는 겁니다. 그러다 어그로가 빠질 수도 있고. 나 따라온다 이거. 자, 분노 빠졌습니다. 안 되실게요. 어? 심리전 그 대도 안 되는 심리전 하지 마라. 최대한 머리 가줍니다. 끝났다. 게임 끝났다. 그거 무슨 게임 끝났다. 게임 끝났죠. 야 게임이 안 끝났다고? 야, 맞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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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달라고. 야 맞아줘 맞아줘. 자, 이게 바로 어 이게 바로 생존맞이. 어 불안한 존재여도 깰 수 있다. 나갑시다. 수고했다 얘들아. 진짜 잘 피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생존바람은 이 정도 해줘야지. 방 안 잡힐 것 같으니까 살인마로 갑시다. 아 옛날에 재현씨는 이거보다 잘했지. 자 다음 판으로 갑시다. 맞아 원래 변태정구 하려다가 룩보고 빡쳐서 따라온 거 아닐까? 겔주가 살인마 입장에서 생존자가 저러면 킥캠 해야지. 어 킥캠 합니다 전. 개 때리고 싶다고? 그걸 이용한 거야. 살인마가 날 무시할 수 없어. 와 저룩 죽이고 싶다. 그래서 평정심을 잃게 돼. 원래는 변태정구 해가지고 이제 애들 발정이 지금 못 돌리게 해야 되는데 내 룩을 보고 평정심을 잃고. 재현님이랑 심리전 하면 이게 자신 있어요? 아, 그거야 모르는 거지. 재현이도 나한테 심리전 많이 당해서 죽었어.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너스 보고 싶은데 너스 너무 어려워서 잘하는 분 플레이 보고 싶음. 너스 너스라 그래서 이거 이블링크로 하겠습니다. 이 세팅 괜찮거든.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한 건가? 먼저 한번 툼스터 19 해달라 해야겠다. 툼스터 19 안 그래도 오늘 했어요. 아까 전에 너무 강해요.
자, 가자. 이 맵은 생각보다 너스와 상대하기 그렇게 나쁜 맵은 아니에요. 나쁜 맵은 아닌데 대신에 스텔스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여기 뒤에 한 명 있습니다. 한 대. 잠깐만요. 의상은 알겠습니다. 예측샷, 예측 블링크. 루인 파괴됐고, 뭐 루인 파괴됐지만 이렇게 문제없이 다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맵도 이 정도면은 맥밀란에 괜찮거든. 시야 파악하기가 괜찮아서. 아, 한 번에 갑니다 이거. 찾으러 갑시다. 자, 자, 발견이 제일 중요해. 이쪽에서 끊겼거든. 여기 있네요. 나와 임마, 나와. 시름 소리가 이렇게 나는데. 발자국 여기서 끊겼기 때문에 여기랑 수색을 했는데 잘 걸렸네요. 자, 가자. 저기 한 명, 여기 한 명. 그리고 이건 가는 척 하면서 봅시다. 좋아요, 살리잖아요 바로. 어디까지 달렸냐 이건데, 저기 있다. 미리 예측. 아, 저기 두 개 켜졌습니다. 아, 렉이 좀 걸린다. 옆에 한 명 더 있고, 얘 일단 죽이고 시작합시다. 자, 두 번째. 한 대, 예측샷, 이게 예측샷이에요. 이쪽으로 올 거 예상해가지고. 이거 아깝다. 두 번째 블링크 잘못 탔죠? 자, 한 번. 자, 이것도 잘하면 두 번. 아, 아깝다, 이거. 죽었습니다, 이거. 이거 이렇게 백무빙 치는 애들은 짧게 짧게 블링크 하면 됩니다. 백무빙 칠 거 예측하면서. 오블링크 더스? 그렇게 좋지 않아? 오블링크보다 그냥 3블링크 해가지고 맥시멈 거리 증가 이거 쓰는 게. 예측샷, 예측샷. 이게 더스다. 발작의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뭐 랭크 초기화 이후 10랭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건 한방법까지 이용해가지고 잡는 수밖에 없어요. 한 대. 자, 침착하게 어디로 뛰었는지 한번 봅시다. 저기로 뛰었네. 죽었죠? 자, 이번 두 번째입니다.
2응 3응 오케이. 자 루밍 루밍 갑니다. 돌리고 있죠. 이쪽으로 졌다. 아예 일로 떴네요. 잠깐만 지금 밖에만 하고 잠깐 아직 채팅 못 볼 것 같아요. 이러면은 발전기를 좀 시켜야겠네. 너스하고 토했다고? 그 정도야? 오버 아닙니까? 어. 여긴 아니야. 뒤에 있죠? 뒤에 찾았어요. 저 뒤에. 아, 예측 찾는데 딴 데로 왔네. 팔로 감사합니다. 안 돼. 와, 이게 안 맞아? 그래서 너스가 이 맵에서 그렇게 좋은 맵 좋은 건 아니야. 예측샷. 2, 3, 4, 칼집 있겠죠? 어 없다. 이름도 모르지. 아 켜졌어 근데. 한방폭이 파괴되는 거 어쩔 수 없고. 하는 거. 아, 아깝다 얘는. 예측샷 한번 때려주고. 여기 뜬다. 없다. 여기 있는데?
준구? 준구 난방? 준구가 거기서 왜 나? 아, 어쩔 수 없다. 고인물질이라서 발작의 속도가 빨라서 어쩔 수 없네요. 1, 2, 3. 아, 개수가 있다. 룰라비 오버차지 안 좋습니다. 오버차지 자체가 별로인 이유가 있어요. 오버차지가 안 좋은 게 발전기를 그만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니까 발전기까지 가야 된다고. 발전기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은 해보면 알겠지만 말려. 나도 해봤어요. 해봤어. 나도 그거 해봤어. 근데 말려. 아, 수고했습니다. 토크가 더 재밌고 낫죠? 토크 항상 울기 못합니다. 얘 잘하는 데서 만나면은 토크 울기 못해요. 게임은 살인마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생존자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야. 방금 판처럼 계속 발전기 돌리고 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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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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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면은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답이 없는 거야. 대바드 랭초 몇 달에 한 번씩 가. 개인적인 살인마 순위? 저는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일정 수준의 살인마 이상은 다 똑같습니다. 네. 거기서 큰 차이 나지 않아요. 그날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다르지 누가 더 잘하고 이런 거 이런 거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그런 걸 따질 거면은 그 스킬을 사용 백스텝을 얼마나 더 잘 사용하느냐, 스탑을 더 잘 사용하느냐, 심리전을 얼마나 더 잘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갈리는 거지 기본적으로 다 비슷비슷합니다. 예. 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야, 무슨 소리야. 켜나가 아닙니다. 내일로 나가봐야 돼요. 나가봐야 합니다. 가자, 단판 가자. 올즉쳐요? 저 올즉쳐 잘 안 써요. 올즉쳐는 약간 애들이 공구통을 들었을 거다 막 이럴 때. 이진우 캠퍼라고? 편하게 했거든. 야 지금 일렉 찍어서 뭐해? 방 안 잡히는데. 골팽 봐서 직접 인성질했다고? 왜 그랬어 왜? 아 골팽 너무 비싸지?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로튼빌드 나왔네요. 아, 스타팅죠. 스타팅 포켓몬 잡으러 갑시다. 아, 스타팅 포켓몬. 뭐하냐 여기서. 숨소리 다 들린다 임마. 방금 허 하는 소리 들렸죠. 스타팅 포켓몬 파일이 잡았네요. 빨간색 파일이. 파일이 3이형 파이형 여기 우측에도 있었어. 자 파일이 포획. 우리 파일이 포획하고 여기 한번 누가 돌리다가 여기로 아까 지나갔는데 잡으러 갑시다. 파일이 도망간다. 우리 파일이 도망가지 마라. 파일이 다시 포획. 파일이 포획. 정확한 톱 무브먼트로
다시 포획합니다. 우리 파일이 2응 3응 와 개쩐다. 감사합니다. 근처에 다 있거든. 이거 보자. 바로 살릴 거야. 또 빨리 살려라. 살릴 거면 빨리 살려라. 아, 저기 있었는데 내가 못 본 거 같구나. 왔는데? 왔어, 한 명. 이런 거 캠핑하지 뭐. 근처에는 있는데 살리지 않는다. 여기 있네. 여기 약간 보호색을 입은 비라비가 있었거든. 여기 있네. 자, 2차전 2차도 쏘고 가자. 1형, 2형, 저기 한 명 더 있네요. 3형, 4형, 5형. 오케이. 칼자 없고. 자, 아이고. 이거는 얘가 이쪽으로 갔거든. 저기 한번 노려볼게요. 아까 죽은 데에다가 그냥 들어가더라고. 여기 가던데, 뭐 있나? 아이템 떨궜나? 왔다. 이게 아니라 뭔가 사보타진 것 같은데. 이거는 자, 톱인성전으로 못 가게 합시다. 여기 돌인성전으로. 데드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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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드하드 없고, 잡고. 루인이 한가운데 있는데, 그러니까 필드 한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못 보는 것 같아. 야, 감지가 안 된다. 이거 솔 서바이버다 이거. 이거 솔 서바이버다. 얘는 판자를 잘 안 내리는 타입. 기억해둡시다. 판자를 잘 안 내리는 타입. 이제 불촌으로 박살 날 건데 뭐 상관없습니다. 자, 2차전. 죽기 전에 마지막 발악이죠. 존나 못해. 가자. 죽으러 가자. 바베큐 감지 안 되는 방 하나 있어요. 소울 서바이버. 바베큐 아닌데. 바베큐 아니야. 바베큐 아니야. 띠용. 바베큐 아니네. 바베큐 왜 아니냐? 백스텝 한 대. 죽었죠 이거는. 이거 못 돌리게 합시다. 이거 알츠하이머 하지 마라. 알츠하이머 아니다. 알츠하이머 아니야.
아, 제법 아닙니다. 자, 걸자. 1, 2, 오케이, 걸고. 스타트. 시간이 없다.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가야지. 대거먹을 더 못 볼 수 있어. 이거 이렇게 돌아야 됩니다. 다 도는 방향도 있는 거야, 이거. 이렇게 가야지 왔던 대로 갈 수, 가게끔 할 수 있지. 나이스. 아직 모른다, 모른 직다. 방금 꺾기 지렸죠. 얘는 잘하는 애입니다. 갈지 실패. 수가 있고 다해보자. 왜 아까 켄틴이 창문 빨리 넘다 안 넘어지고 다시 천천히 넘어야 했던 거죠? 그건 렉이에요, 렉. 저도 가끔 그래요. 저도 많이 겪어봤어. 핑 때문에 그럽니다. 핑 때문에 아까 넘는 게 씹힐 때가 있어. 현재 실패. 대구는 여기였습니다. 자, 수고했다. 다해보자. 하... 매튜 코텐이 15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바이오케 아닌데. 아, 잘한다. 네. 수고했고 다 해보자. 이거 너무 좋다고? 아, 솔 서바이벌 왔지? 보자. 아, 솔 서바이벌 아니구나. 바이오케 안 꼈지? 아, 죄송합니다. 아, 개같은 거. 감독 기본 씁니다, 기본. 그냥 대바드 딱 켰을 때 그 기본. 톱 스무스하게 쓰는 거는 내가 2700시간 동안 톱구를 한 1000시간 이상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쓰는 겁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시간 남았네요. 1시 8분이네요. 저는 내일 저녁 9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9시부터 1시까지요. 예. 네, 먼저 방송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유한갱으로 들어가세요. 예, 다들 좋은 밤 되세요. 이빠. 예, 내일 저녁 9시에 보겠습니다. 결바 좋은 밤 되세요.